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관객과 평단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상영할 곳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리틀빅 픽처스의 전 대표이자 삼거리 픽처스라는 영화 배급사 현 대표인 엄용훈 씨를 만났습니다. 엄 대표는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해서 스크린 독점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엄 대표는 영화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특정 어떤 그 대기업 그 수직계열화된 그 계열 속에 있는 그 배급사의 영화는 2주 전에 예매 사이트가 오픈이 됐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개봉 직전에 한 3, 4일 정도 앞두고 예매 사이트가 오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처음에 오픈 직전 단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관객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매 사이트도 일찍 열리고 예매 관수 그 스크린 수도 많고 또 심지어 예매율도 높은 걸 보면 아, 이 영화가 요즘 대세인가 보다. 이건 되게 재밌나 보다. 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영화처럼 늦게 그리고 작게 열린 거는 이건 그냥 뭐 작은 독립 영화 같은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아무래도 예매율이 더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사람들의 반응과 극장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처음서부터 그러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좌기적이고 또그 굉장히 왜곡되게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수직 계열화에 대한 아주 명확한 패단인 거고 그 이너서클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카르텔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관객에게 선택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이 문제가 난다라는 거죠. 영화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이 아닌 그런 유통을 하는 소위 이제 배급업자들 그리고 뭐 상영관 이런 쪽이 그들이 모든 소위 그 영화의 선택까지도 결정짓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 그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거대 권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 그쪽에 자꾸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될거 아니에요. 장르적 편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극장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양이 수요를 결정짓게 만드는 그러한 그 거꾸로 된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미시적으로 볼 때에는 각한 영화가 전체 스크린을 차지하는 그 소위 스크린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영화라 하더라도 이 영화가 지나치게 스크린을 점유하는 거는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영화도 적어도 최소한의 볼 기회는 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질서를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수직 계열화 자체를 금지시켜야 되죠. 절대로 배급과 상영이 하나의 계열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직 계열화는 영화 산업에 있어서는 겉으로 볼 때는 외형을 키우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리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그 컨텐츠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